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초래하고 눈속임에 동료 의원 김한한, 더불어 민주당과 박세원 의원 각선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조례안이 교육계로부터 문매를 맞으며 논란이다. 학교 인근 상가 등지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상호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규제하고 총포, 도구 모양의 문구나 완구 판매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뿐더러 그 점검과 관리의 책임 또한 일선 학교에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세원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을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며 동료 의원들을 호도하고 눈속임한 기만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이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논란이 된 마약류, 총포, 도검에 대한 정의도, 마약류 상품 상호와 총포, 도검 형태의 문구, 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 점검 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발의된 조례안에는 서명 과정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논란의 조항들이 담겨 동료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도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이런 방구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최소한 박세원 의원의 가짜 조례안에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전 설명조차 없이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으며 동의하지도 않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조례는 1,390만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이처럼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 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곧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 심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낯부끄러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박세원 의원의 이번 행태는 의원의 최대 책무이자 책임인 조례안 발의 과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의회 차원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심하지 못한 자세로 발의된 조례안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이익이 아닌 위험한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을 속이고 발의된 박세원 의원의 이번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안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면적 반성의 자세로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이상입니다.